주식은 배워야 산다. 주식의 기준 바로 세워주는 1타 강사 주미남 진행의 조지연입니다. 주식 시장에 100%란 없는 것 같습니다. 50%, 70%, 90% 이렇게 높아지는 확률만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주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험을 하기보다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기준이 없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타 강사 주미남쌤과 주식의 기준 바로 세우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타 강사 주미남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합니다. 주식의 기준 바로 세워주는 1타 강사 주미남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1타 강사 주미남입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최고의 방송으로 마지막 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방송 왔잖아요. 이 전까지 제가 열심히 방송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제가 최고의 강의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1타 강사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 나는 방법을 공부할 수 있을까, 배울 수 있을까. 제가 그거를 알려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익 나는 방법, 주식을 통해 수익 나는 방법을 단순하게 기법만 배운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수익 나는 그 기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 이것만 안다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알려드렸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부터 하나씩 체계적으로 지금 배워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수익 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방송을, 그 매수하는 자리에까지는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못했어요.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그걸 다 해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은 우선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선 나머지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매수 자리, 정말 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국 배울 건 미남 기법이라는 이 매수 방법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방송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현재 이 50분을 주미남 방송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공부한다.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확실하게 알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분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 시작 전에 또 오늘 시장부터 먼저 알아보고 갈 텐데요. 저 오늘 또 하루 만에 이 코스피가 떨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하락하긴 했는데 이게 뭐 하락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제가 오늘 시황은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없어요. 제가 어제 알려드렸던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제가 어제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세 가지. 혹시 앵커님 기억을 하실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 일단 애매한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쭉쭉쭉쭉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거 복습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시황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애매한 자리예요. 지금은.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쌍봉이라고 하잖아요. 네, 쌍봉.
봉우리가 두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상승하다가 주가가 한번 고점을 만들고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재차 상승을 했는데 그 가격대 전 고점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저항을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맞죠? 이거를 우리가 쌍봉이라고 합니다. 쌍봉에서는 돌파할지, 돌파해서 쭉 상승할지 저항을 받고 하락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기서 실수하시는 게 상승하겠지 생각하고 매수하거나 하락하겠지 생각하고 뭐 내가 현금을 다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게 반대 흐름이 나왔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 현재에서는 매수 멈추세요.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매수를 멈추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이 본전 온다 정리하세요. 그건. 수익 나고 있다 분할 매도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세요. 매수는 멈추는 겁니다. 매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매수 멈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여기서 하락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고 내가 뭐 대응한다, 준비한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락을 언제 준비해야 되냐면은 상승할 때 하락을 준비해야 돼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 상승을 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전 고점에서 지금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냥 쌍봉 근처 이 부근에서 잠시 멈춰 있는 겁니다. 아직 하락하진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받고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수익 나고 있는 것들,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분할 매도를 해서 비중을 줄여주는 거예요. 현금을 좀 늘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락을 하고 내려왔을 때 내가 현금이 있어야만 하락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준은 내려온 거 확인하고 내가 대응하면, 준비하면 늦는다. 하락은 상승할 때 준비하는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하고 내려옵니다. 하락을 쭉 합니다. 그러면 2600포인트에선 반등하겠지. 2500포인트에선 반등하겠지. 이런 식으로 뭔가 확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짐작해서. 자, 하락을 합니다. 2600포인트에서 반등하겠지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등하면 좋겠지만 내 생각대로 가주면 좋겠지만 시장이라는 거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2600포인트에서 반등하겠지 생각하고 여기서 다 샀는데 내가 갖고 있는 현금 다 매수했는데 하락합니다. 더 하락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위에서 매수한 사람보다 조금 더 싸게 물리는 것뿐이지 결국 물리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쭉 하락하고 내려옵니다. 2500포인트에선 반등하겠지 생각하고 여기서 또 다 사요. 만약에 2500포인트 깨고 내려오면 어떡할 거야? 이탈하면서 하락하면. 그럼 또 똑같아요. 여기 위에서 산 사람보다 결국엔 내가 조금 더 싸게 물리는 것뿐이지 물리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예상하지 마시고 어디서 반등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분할 매수를 해주는 거예요. 하락을 할 때는. 자, 그런데 제가 어디서부터 분할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포인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여기 고점 있습니다. 자, 여기 저점 있습니다. 이 고점과 저점의 절반 정도가 2480포인트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여기.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면서 하락한다 더 사는 거예요. 더 떨어집니다 더 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상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반등하겠지가 아니에요. 더 사는 거예요. 하락할 걸 예상하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 하락을 해서 여기서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더하라 그래서 여기 2300포인트에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반등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하락을 했으면 상승한다라는 건 알아요. 평생 하락하는 없습니다. 평생 하락하는 거 없어요. 하락하면 반등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락할 때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답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상승해도 좋고 하락해도 좋은 전략만 생각해야 주식시장에서는 평생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주식할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지금은 매수를 멈춘다. 왜냐하면 애매한 쌍봉 자리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락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건 늦는다. 상승할 때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600에선 반등하겠지, 2500에선 반등하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2480포인트부터 나는 분할 매수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그 세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계셔도 이대로만 하셔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지금 시장 다 아는 거니까 뭐 복잡하게 이번에 PC 지표가 어떻게 나와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언제 하고 금리 인하 시기 언제 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바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는 이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배우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는 어제 세 가지의 기준을 알려드렸어야 돼요. 우리가 총 여섯 가지의 기준을 배울 건데, 네. 여섯 가지의 기준을 배울 건데, 어제 세 가지를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두 가지밖에 못 알려드렸어요. 맞아요. 두 가지. 네. 자,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안 되는지. 신규 상장주. 말 그대로 이제 막 상장한 종목입니다.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내가 지금 자녀를 낳았는데 이 신생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어떤 대학 갈지,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키는 얼마나 클지, 뭐 몸무게 얼마나 될지, 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 이거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미래를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도 똑같이 주식시장에서는 신생아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부터 다 만들어가야 돼요. 추세도 만들어야 돼요. 이동평균선, 거래량, 뭐 캔들, 지지, 저항, 매물대 이런 거 다 만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 종목들. 자, 신고가 종목에서 내가 매수를 합니다. 그 종목이 다시는 그 가격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신고가에서 더 가겠지 생각하고 매수했다가 거기서 딱 물려버리면은 그때부터 나는 계속 고점에 매수한 역사에 남는 겁니다. 5년 만에 반등하고 올라올지, 10년 만에 본전 올지, 또는 20년 동안 홀딩해도 본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98%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어도 그 종목이 본전 올지 안 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신고가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까지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알려드릴 거예요. 세 번째. 어제 못 알려드렸는데 이거 그냥 오늘 방송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요해서. 중요해서 오늘 방송으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쌍봉입니다. 쌍봉. 쌍봉이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갔습니다. 쭉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딱 고점을 만들었어요.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어요. 재차 반등해서 올라갔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그 전 고점, 신고가 그 고점 자리에서 저항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고점이 어떻게 됩니까? 비슷한 가격대에서 고점이 만들어진다. 이게 쌍봉입니다. 삼봉우리가 두 개가 된다 해서 쌍봉이에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이 차트를 봐보세요. 지금 이렇게만 차트를 봐보세요, 시청자분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주가가 어떤가요? 계속 상승하는 차트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 뭐 주가 흐름이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더 상승하겠지 생각하고 여기서 매수를 딱 했습니다. 아니, 책에서 공부를 하니까 정배열에서 매수를 하라던데? 야, 거래량까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네? 뭐 이제 다양한 이유들을 내가 적용하면서 여기서 매수하겠죠. 자, 가정을 합니다.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수하니까 그때부터 귀신같이 하락을 해요. 야, 내가 이거 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불과 한 달, 두 달, 세 달, 3개월 만에 지금 5천 원 왔습니다. 만 원 주식이 5천 원이 왔어요. 3개월 만에 손실률 50%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반등을 해주면, 반등을 해서 다시 본전 오면 고맙겠지만, 정말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이 주식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반등해서 내가 본전, 이 검정색 선에 와주면 좋겠지만, 검정색 선에 와주면 좋겠지만, 종목이 오지 못하고 만약에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 하락을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서 왜 하락했는지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내가 매수를 합니다. 뭐가 됐든 너튜브를 통해서 종목을 뭐 찾았든 TV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찾았든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종목을 찾았든 뭔가 종목을 찾아서 내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물렸습니다. 손실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손실이 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그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끊어야 되잖아. 물리는 건데. 근데 또 똑같이 신고가에 매수해서 물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신고가 종목 매수하고요. 또 물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고가 종목 매수해요. 자,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락하는지. 자,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최대한 넓게 펼쳐보시라고. 맞죠? 자, 차트를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야, 차트 넓게 펼쳐보니까 뭔가 딱 하나가 보이네요, 지금? 내가 만 원에서 여기서 딱 매수를 했었는데 그 전에 뭐가 있나요, 지금? 신고가, 고점이 하나 있었죠? 전고점이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넓게 펼쳐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아, 주가가 상승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신고가를 형성하고 나서 내려왔어요. 자, 운이 좋게 재차 반등을 해서 그 가격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신고가라는 거는 여기 누군가는 매수해서 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내 본전에 왔습니다. 평단에 왔습니다. 매도 안 하고 싶겠습니까? 2년 동안 막 손실률 60%, 70%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운이 좋게 다시 본전에 왔습니다. 매도하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계속 누군가 매도를 하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뭔가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쌍봉. 이렇게 노란 박스로.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모베이스라는 종목은요, 이게 역사적 쌍봉이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만들어져 있는 쌍봉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검정색 선에서, 이 쌍봉 자리에서 돌파하겠지 생각하고 매수하면은, 그래서 물렸다라고 하면요, 내 본전 와주면 좋겠지만, 본전 안 오고 똑같아요. 계속 손실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봐보세요. 이때가, 이 쌍봉이 만들어졌던 가격대, 그 쌍봉이 만들어졌을 때가 2015년입니다. 지금 2024년이죠. 약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자, 평단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앵커님, 네. 지금 여기거든요. 네. 네. 뭐 최근에 거래량 발생하면서 급등했네요. 그렇네요.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검정색 선, 즉 쌍봉 자리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이거 안 왔잖아요, 지금. 안 왔단 말이에요. 아직도 이 쌍봉에서 매수한 사람은 물려 있는 겁니다. 손실로. 이해가 되세요? 쌍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올라가니까 또 막 작년 중순 정도죠. 그때 자동차 관련주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들 그때 막 자동차 관련주들 무엇이다, 내가 어떤 종목 매수하자 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봐보세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도 어떤가요? 제가 보면 좀 전에 봤었던 모베이스랑 똑같아요. 그냥 올라가는 차트잖아요. 쭉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 상승 추세다. 정배열 만들면서 이동평균선 이제 뭐 21선, 60일선 막 지지받으면서 주가 상승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딱 매수했습니다. 주민함한테 들어보니까 재무제표 보라고 했는데 재무제표 한번 봐볼까? 주민함이 뭐 보라고 했지? 하면서 이제 막 공부해요. 막 찾아봅니다. 야, 이 종목이 와, 2021년도에 영업이익이 200억, 22년도에 800억, 우와, 4배의 성장을 했어요. 자, 2023년도 900억 예상이 되고, 24년도 올해죠? 1100억. 야,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한대요. 이렇게 재무가 좋네? 야, 돈 잘 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여기서 더 가겠지 싶어가지고 매수합니다. 여기서 더 가주면 좋겠지만 귀신같이 내가 매수하니까 그때부터 하락이 나와요. 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매수하고 나서 물리면 왜 물리는지를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매수해서 물리면 아이고 물렸네가 아니라 물렸으면 왜 물렸는지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 매매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는 매매인 거잖아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왜 물렸을까 보니까 주민함이 분명히 차트를 넓게 펼쳐보라고 했는데 한번 넓게 펼쳐봐 볼까 했는데 자, 내가 매수한 자리가 여기 검정색 선을 그어 놓겠습니다. 자, 주민함이 차트를 넓게 펼쳐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넓게 펼쳐보니까 자, 여기 봐보세요.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쌍봉이 있는 게 확인이 되세요? 차트를 요만큼만 보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차트인 것 같아요. 차트를 요만큼만 보면은 대부분 차트를 이렇게 좁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조금만 이 차트 이 작은 구간만 딱 보고 상승하는 차트구나 정배열이구나 하고 딱 덜컥 매수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차트를 최대한 넓게 펼쳐보니까 그 가격이 내가 매수한 자리가 기가 막힌 쌍봉 자리예요. 자, 상승합니다. 신고가 만들고 하락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2011년도에 만약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15년 만에 본전 온 거예요. 매도 안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징글징글해서 매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항을 받는 겁니다. 하락하는 거예요. 돌파하겠지 생각하고 쌍봉인데 여기서 이제 막 또 거래량 발생한다. 쌍봉에서 거래량 발생하면서 전고점 뭐 매물대 소화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들 막 들먹거리면서 여기서 딱 매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물리는 겁니다. 내가 물릴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물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락이 나오는데 이게 왜 하락하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이 당연한 종목인데 하락하는 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 손절가 정하고 내가 매매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왜 손절할 종목을 매수하세요? 왜? 우리는 수익날 종목만 매수해도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못 사요.
내가 1억에 갖고 있는데 정말 수익 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종목 매수했습니다. 막 분할 매수하면서 이렇게 매수했어요. 20종목 샀습니다. 부족하잖아요. 시청자분들은 자 앵커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네. 앵커님 99% 네.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네. 1% 네. 하락하면 물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실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종목을 매수하시겠어요? 아니면 100% 정말 나는 이 종목 수익 날 수밖에 없겠다. 야, 이 종목으로 수익 안 나면 정말 내 주식 때려친다. 그 정도로 너무나도 자신 있는 네. 그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네. 99%라는 상승 확률이 있다 해도 결국 그 1%라는 손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99%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신규 상장주, 신고가, 쌍봉인 겁니다. 상승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주식이 딱 그렇게 정답이 존재하겠어요?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실패하면은 크게 물릴 종목이라는 거예요. 수익 날 수 있겠지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나는 그 종목 아니어도 좋은 기업 저점에 있는 거 매수해서 얼마든지 수익 날 수 있어. 그 고점 종목 아니어도.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가끔 여쭤봅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 매수하고 싶으세요? 저점에 있는 종목 매수하고 싶으세요? 여쭤봐요. 그럼 하나같이 모두가 다 대답하시는 게 저점이요 합니다. 근데 정작 내가 매수하는 타점은 전부 고점이에요. 애매하거나 고점. 우리는 애매한 종목 안 하는 겁니다. 고점인 종목 안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저점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식은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타점들이 있잖아요.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신고가 매수. 매물 때 소화했다, 돌파했다, 쌍봉 매수. 그러는 자리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수익 나오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그런 자리, 그런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익 나시는 분들 계세요? 10번 매매해서 한두 번이야 수익 날 수 있겠죠. 꾸준히 수익 나시는 분들 계세요? 물려있는 종목 없이. 없잖아요. 다들 물려있잖아. 그러면 그런 매매는 이제부터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물릴 매매를 왜 합니까? 손실 날 수밖에 없는 매매를 왜 하세요? 그거는 지금부터 끊으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신규 상장주 매수 금지. 두 번째 신고가 매수 금지. 세 번째 쌍봉 매수 금지. 왜냐면 전부 다 애매한 종목들이니까 내가 손실 나면 크게 물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자,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서 들으세요. 어떤 분들이 집중해서 듣냐? 아, 저는 신고가에서 매수했어요. 아, 저는 쌍봉에서 매수했습니다. 이미 매수를 하고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엎질른 물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미 난 매수했어요. 물려 있어요. 그런 분들 집중하세요. 왜냐면 제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매도 도망 탈출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을 차트에서 알려줍니다. 그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을 그거를 차트에서는요 우리에게 항상 알려줘요. 자 보시게 되면요 주가가 자 봐보세요. 자 주가가 자 봐보세요. 이야. 쭉쭉쭉쭉쭉쭉쭉 그냥 쭉쭉 상승합니다. 막 계속 올라왔어요. 자, 이 종목이 21만 4천 원이라는 고점을 딱 만들었네요. 이게 상승하다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전고점은 만들어졌다. 고점이 한번 만들어졌다라는 건 우리가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자, 누군가는 분명히 이 가격에서, 자, 여기서, 자, 상승하고 고점 만들고, 자, 여기서 이제 고점을 만들고요. 하락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락하고 내려와서 이 횡보하는 자리에서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다시 더 상승하겠지. 지금까지 10배 상승하면서 올라왔는데 뭐 다양한 호재들이 있으니까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은 2020년도 코로나 당시에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해가지고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을 해온 종목입니다. 저점 대비했을 때 10배, 20배 올라간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무서워서 매수 못 하세요. 그럼 다들 어디서 매수하시냐면은 상승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합니다. 옆으로 횡보할 때 더 가겠지 생각하고 매수해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집중하세요. 자, 고점이 만들어졌잖아요. 한 차례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앵커님,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점을 돌파해야 더 상승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고점 돌파를 못하면 네.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만들어진 그 신고가가 거기가 진짜 신고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게 어떤 신호가 나오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했는데, 자,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좀 톡 더 내려왔어요. 네. 자, 한번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뭐, 한번 저점을 좀 만들어줬네요. 계속 지켜봅니다. 자, 우리가 언제 집중하냐면 이럴 때. 자, 봐보세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상승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거래량까지 발생을 하네요. 장대 양봉까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 종목이 더 상승할 거면은 이 검정색 전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야 더 가겠죠. 만약에 여기 고점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락이라는 거잖아. 자, 돌파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돌파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돌파를 했나요, 못했나요? 앵커님이 보셨을 때 돌파했나요, 못했나요? 돌파를 못한 것 같아요. 돌파를 못했다입니다. 단 한옥가라도 돌파를 하면 돌파한 건데 단 한옥가라도 돌파를 못했으면 결국은 못한 거잖아요.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고점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고점을 낮췄다라는 거잖아요. 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점 돌파는 못했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아직까지도 우선은 돌파 못했죠. 아직까지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은 뭔 신호인가 싶겠죠. 안 보이잖아요. 자, 여기서 무슨 신호가 나왔냐. 자, 여기가 신고가였죠? 고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돌파를 못했죠. 자, 그러면은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다. 자,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이렇게 상승하고 올라갔다가 이 구간에서 가장 저점이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 저점이죠,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자, 이 저점을 반등하고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돌파를 못했고 낮췄고 자, 그다음에 하락을 하면서 이 저점을 이탈하고 내려옵니다. 자, 제가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딱 이탈하고 내려왔잖아요. 단 한옥가라도 이탈하면 이탈한 거예요. 여기서 이탈하고 내려왔는데 다시 회복했잖아요.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한옥가라도 이탈하면 이탈한 겁니다. 자,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든 계속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종목들은 고점이라는 건 만들어요. 신고가는. 그럼 그 신고가 구간에서는 반드시 신호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려가겠습니다라는 신호. 그거를 우리는 위험 신호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락 추세 전환. 계속 상승하던 주식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자 결국에는 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 종목처럼. 네. 자, 이 종목처럼 이렇게 고점이라는 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마냥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한번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내려왔다가 재차 반등하고 올라가겠죠. 이 반등하고 올라갈 때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낮추는 거잖아요. 고점을 낮춘다. 그다음에 여기 여기 저점이 있는데 이 저점을 이탈할 때, 자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이탈할 때 그게 하락 추세 전환입니다. 말 그대로 상승하던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가 위험 신호가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위험 신호. 나 내려가겠습니다. 나 알려주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누군가는 여기서 횡보할 때 매수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기서 돌파하겠지 생각하고 매수했을 수도 있고, 누가 됐든 간에 자, 하락 추세 전환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하락 추세 전환, 위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물려있다 하더라도 이게 여기가 역사적인 신고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역사에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절을 해주는 거예요. 최소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매도 못했습니다. 자, 그분은 또 집중하세요. 언제 집중하냐? 자, 주가가 지금 봐보세요.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또 어떻게 됐나요? 계속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저점 있죠? 자, 어떻게 되나요? 저점 이탈. 여기가 X 표시해드린 여기가 하락 추세 전환 첫 번째 구간. 자, 또 저점을 또 이탈을 했죠. 여기가 하락 추세 전환 두 번째 위험 신호 구간. 신호는 계속 줍니다. 여기서 매도 못하신 분들, 이 신호가 나왔을 때 매도 못하신 분들은 여기서라도 비중 축소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고가에서,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본전 아니면 손실밖에 없어요. 대응이라는 게.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수익 실현이라는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은 본전 또는 손절밖에 대응이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신호는 계속 줍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흘러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어디까지 제가 하락한다 했어요? 고점이 만들어지면 주가는 결국은 언젠간 하락을 할 텐데 하락이라는 방향을 정하게 되면은 시작한 자리까지 내려온다 했잖아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제 강의는 다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강의는 이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방송 드리니까 전에 방송 안 돼요, 그러면. 계속 복습하면서 내가 전에 방송도 기억하고 오늘 방송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리셋되면 안 돼요. 계속 초기화되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알려드리는 대로. 그게 그냥 제가 뭐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캔들 거래량 이평선부터 설명해드리고 뭐 주식의 원리 막 설명해드리고 그렇겠어요? 그냥 기법부터 알려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기법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초부터 하나씩 제대로 배워와야만, 그래야만 내가 이 기법을 배웠을 때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신풍제약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중요합니다. 자, 시작한 자리가 여기였잖아요. 이 초록색 구간. 여기서 급등이 시작됐잖아요.
자, 언젠가 고점이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에는 고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언제까지 상승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엔 고점이라는 거는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가는 하락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나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초록색 시작한 자리까지 지금 왔나요? 안 왔나요?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직도 안 왔잖아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고 위험 신호가 나왔는데도 그 위험 신호들을 내가 다 무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물린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이 20만 원 하던 주식이요. 지금 12,000원 됐습니다. 내가 여기에 1억 매수를 했으면 200만 원 남은 거예요. 심지어 고점 대비했을 때 80%, 90% 하락을 했는데도 과대낙폭 종목이 아니에요. 하락이 당연한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내가 이렇게 신고가에서 매수한 종목이 한 종목이 아니라 계좌에 두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된다 생각해 보세요. 계좌가 많이 힘들겠죠. 많이 어렵겠죠.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렇게 신고가에 매수해서 물리는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 다음 매매도 또 신고가 매수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줄 아는 매매가 신고가밖에 없으니까. TV방송 틀었다 하면 모두가 다 신고가 종목을 알려주니까. 뭐 지금 AI 반도체 하면서 한미 반도체 알려주고 뭐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 SK하이닉스 알려주고 앞으로 초전도체 부각될 거다 신성델타테크 신고가인데 알려주고 2차전지 눌림목 나왔으니까 이제 올라갈 겁니다 해가지고 2차전지 알려주고 에코프로 150배 올라갔어요. 만약에 그 고점이 150만 원이라는 그 가격이 신고가면은 그리고 쭉쭉쭉쭉쭉 하락한다라고 하면요. 안타깝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고점에 전부 다 물리는 겁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내 본전 오면 좋겠지만 안 오면은 평생 물리는 거예요. 이 종목 3개, 4개만 돼도 계좌 원금 회복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매매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강의는 무조건 듣고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신고가 쌍봉, 적자 기업들, 신규 상장주 종목들 매수하면서 물리시겠어요? 나는 이미 물렸으니까, 나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지금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이거 공부하시겠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할 수는 있어요. 결국엔 성공하는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하겠습니까? 실패 경험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실패를 나는 계속해서 성공의 밑거름으로 생각을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간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주민함을 아직 못 만나셨었잖아. 근데 지금은 만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핑계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배웠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매매했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 지금 네 번째까지 했잖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남은 두 개도 못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자리 이제 여기가 맥점입니다라는 거를 알아야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강의를 제가 다 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제가 주민함 강의를 정말 듣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으신 분들, 나는 정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주미남 손을 제가 내밀잖아요. 이 손을 잡으시는 분들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나는 정말 배우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물리는 매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나는 지금이라도 끊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우세요. 제 손을 잡으세요. 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미남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자, 핸드폰 갖고 오세요. 핸드폰. 핸드폰. 자, 핸드폰에 노란톡 있죠? 노란톡. 자, 그 노란톡을 클릭을 합니다. 상단을 보세요. 노란톡 클릭을 하고 상단. 자,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모양 클릭.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고 거기다가 주미남이라고 검색을 하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미남. 자, 주미남을 검색을 하게 되면 오픈 채팅이라고 있습니다. 그 좀 아래에 내려보게 되면 오픈 채팅. 그곳에 일타 강사 주미남, 주미남 클래스라는 오픈 채팅 방이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세요. 자, 클릭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여기. 여기 보시게 되면은 4848이라고 있죠. 자, 이 4848을 입력을 하시면 주미남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저는 이곳에서만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매수하는 자리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물론 다음 주도 나오고 다다음 주도 나오면 좋겠지만 이제 주미남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항상 지금 이제 두 달 정도 방송을 했는데 그동안 너무 또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할 때는 전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서 방송을 준비해 왔어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모두가 다 행복한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정말 하나부터 다 알려드리는 거다.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수익 나는 방법인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알려드릴까를 항상 고민을 해왔거든요. 이게 잘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를 제가 알려드린 이 강의들 절대 잊지 마시고 주식은 쉽게 배워야만 우리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미남 강의 꼭 기억하세요. 제가 이 TV 방송 녹화 영상들은 남겨놓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나중에 우리 행복한 투자자, 모두가 다 정말 성공한 투자자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미남쌤의 마지막 방송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미남쌤과 함께 주식의 기준이 아예 없거나 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방송은 마지막이지만요. 여기서 미남쌤과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자주 쓰시는 노란톡 앱 켜주시고요. 그리고 친구 리스트 촥 나오는 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 검색창에 주미남이라고 검색해 주시고 참여 코드 4848까지 입력해 주시면 주미남 클래스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